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부부관계는 너와 나의 구분을 하지 않고 생활하며 재산을 축적하고 사용하는 것을 함께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꼭 이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축적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부부 한쪽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 양쪽의 재산을 모두 합친 후 그 재산을 형성하고 증가시키는데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부부 양쪽의 재산이라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또는 결혼 전에 축적한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여, 상속받은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축적하고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 분할됩니다. 단,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결혼 전 재산이라도 결혼 기간을 오래 유지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도가 있다면 이때는 설령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도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결혼 기간입니다. 만약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결혼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기에는 결혼 기간이 짧다면 짧기 때문에 통상 3년차 이혼 재산 분할을 보면 대개 결혼 전 자신이 모은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산 분할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결혼 전에 가지가 모은 재산을 다시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결혼 10년차에 이혼을 결심했을 시에는 결혼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 10년차에 결혼 후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는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하지 않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들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결혼 기간이 짧은 전업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차, 15년차의 전업주부는 설령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도 결혼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결혼 기간 동안 내조를 한 것도 기여도로 우리 법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 기간이 긴 전업주부 중에 이혼 재산 분할로 50%를 받은 사례도 있을 정도로 결혼 기간은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을 해도 매년 10만 명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만큼 이혼은 이제 흉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 분할은 이혼 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법적 다툼이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 분할은 양육권과 함께 법적 다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 분할은 재산을 누가 얼마나 형성하는 데 기여했느냐, 즉 기여도에 따라 나뉘고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기여도 부분은 특히나 법적 쟁점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